인 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 또는 단축키 컨트롤과 N 눌러 페이싱 페이지를 체크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탑은 25.5, 바텀은 25.5, 레프트는 22, 라이트는 22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줌 툴을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의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꺼내 왼쪽 0m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안내선을 표시할 때 컨트롤 패널을 보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위쪽 눈금자에서도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줌 툴로 오른쪽 아래의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66mm에서 왼쪽으로 3mm 이동한 지점과 위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보면 상하 좌우 안쪽으로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을 줌 툴로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컨트롤 패널에서 L을 5mm로 입력하여 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만들어진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 영역을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Rotate 90도 Clockwise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합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여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하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오른쪽 아래 영역을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한후 이번에도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스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시킵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아래를 경계로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아래 영역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해 줍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 또는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01점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위에 실제 크기 안내선 안쪽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너비는 166, 높이는 246mm인지 확인합니다. 수치가 차이 날 경우 정확한 수치를 직접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한 후 타입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글 상자를 만들어 01로 입력하고 블록 지정하여 글꼴 도둠 폰트 사이즈 10포인트로 설정한 후 비번호를 재단선 끝선에 위치시킵니다. 시험장에서는 부여받은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자기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실제 시험 시 저장은 항상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작업물을 저장한 폴더에서 이 두 파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했으면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이 파일을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터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